최악의 상황은 뭔가? 전쟁일 것이옵니다. 승산은 얼마나 되나? 전하, 과인이라고 못할 것 없겠지. 오랑캐를 누르고 명을 제압하고 중원을 한 번쯤 호령할 수도 있겠지. 전하, 금승 당찬은 이길 수 있다고 해. 얼마든지 명을 꺾을 수 있다. 과인의 아들, 이 나라 조선의 국보는 미치가 이거 아니라고 해. 전하, 내금이 참 불러. 국보를 끌어다 당장 내 앞에 꿀리라고 해. 불의를 좌시하는 것은 선비의 지역이요, 불의란 무리에게 4대 예를 갖추는 것은 일국의 지역이라 아니할 수 없소. 이제 우리 손으로 이 나라 조선을 구해야 하오이다. 아니 저게 누구야? 설마 저놈이 왕자? 무슨 짓이야? 대열을 성균관으로 돌리세요, 당장! 동참할 생각이 아니라면 길이나 열어. 이러지 마세요, 제발. 태평관, 저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명하시면 제가 대신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행보를 돌리라 하세요. 물러서. 분기를 누르고 현실을 보자고요. 태평관을 더는 격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비굴하게 엎어져 있으면 조선을 속국으로 삼으리 할게요. 대명하면 이 나라 조선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어요. 1인 군사 가이 대십,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의로운 분기로 일어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문모함과 의기를 착각하지 마시오. 할 수 없구만. 의계인지 무모함인지 확인을 할 밖에. 나 조선의 세자 이제는 오늘 이 시각 이후 세자일 것을 포기한다. 송곳 고질 땅 한 조각 없이 헐벗은 그대들이여, 백성의 혈세를 상국의 군사 1만 필로 내어주고서는 나는 뿐이 아니다. 10만의 백성을 명국의 군사로 보낸다면 또한 나는 이 나라 조선의 지존이 될 자격이 없다. 노여운 자, 분기를 품은 자, 나에게로 와 침을 뱉고 앞에 있는 돌을 들어 나를 쳐라. 하면 나 또한 그대들과 함께 분노할 것이다.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 이 나라 만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이 나라 조선의 세자로 다시 설 것이다.
이제 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명국은 조선 왕실을 능멸한 죄를 자복하고 조선에 대한 무리한 조공과 파병 요구 또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성균관은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연좌하여 결의를 밝힐 것을 천명한다. 주시라! 당장 해산시켜. 쉬이 물러설 기색이 아닌지라. 완력을 쓰든 무력을 쓰든 당장 해산시키라니까. 불가합니다, 전하. 상대는 국범과 성균관 유생들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국사를 미궁으로 몰아넣는 역도의 무리 아닌가? 유학을 국시로 삼는 나라에서 유생들을 완력으로 탄압할 수도 없는 일 하면 조선 8대 유생들이 모조리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즉각 해산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제압할 것이다.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먼저야. 얼싸! 얼싸! 연좌를 불고 해산을 명하십시오. 아니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육이 될망정 의기는 굽힐 수 없다.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저하. 매셔라. 예. 아니, 뭐하라, 이놈. 어허! 무하마자, 이놈, 놓지 못할까? 어디, 아! 놔라, 이놈들! 놔라! 진 앞에! 무하마자, 이놈들! 아! 무하마자! 이쯤 놓지 못할까!
이제 오십니까? 저 환자하시기 전에 어떻게든 해보려 하였으나 그 고집과 완력을 도저히 당할 재간이 없어서. 오셨소이까? 아차차, 자세가 너무 불경한가? 그래도 왕자의 안전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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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시오. 그 일전에 장 맞은 데가 아물질 않아서. 아이고,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내가 왕자인 걸 어찌 알았습니까? 사과를 해라. 직사한테 사과를 해야 조선의 살길이 열릴 거다. 저자에 있었습니까? 불구경 다음으로 재미난 게 싸무경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걸 저리 쫙 쌓아두고 내리 읽으시는 모양인데 직사한테 빌어야 된다는 그런 황당한 방책은 어느 책에 쓰여 있는 겁니까? 허면 항일에도 햇살 옳단 말입니까? 저와 유생들이 저를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빌어도 결과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망조다 망조야. 아, 왕실의 인사들이 이렇게 무식해서야 아 어찌 믿고 나라를 맡기노? 에이구, 에이구. 일국의 국본이라는 자가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해 국사를 부리치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아바마마의 말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적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칼을 겨누다니요. 명국은 적이 아니다. 조선을 능멸하는 자가 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혈기로 정사를 논하지 말라. 몇 번을 일러야 하겠느냐? 명국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벌의 대상입니다. 덮치지 못할까? 대국을 두려워 마시고 백성을 믿으셔야 합니다. 국본의 용포를 찢어 치워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내 너를 서인으로 삼아 옥방에 가두고야 말 것이야. 그 무슨 천부당 만부당 하신 분부십니까? 이 나라 조선의 어느 감옥도 국본이 임할 자리는 없습니다. 중전은 나서지 마시오. 국본을 그리 가벼이 다루시니 대국에서도 이 나라 조선을 능멸하려 드는 겁니다. 국본을 벌함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요. 전하의 과오로 덮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중전! 상국과의 외교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그 어느 누구보다 전하의 책임이 큽니다. 사람을 좀 제대로 부리지 그러셨습니까? 명국의 정보를 모을 자라도 뿌려두었다면 저들의 책략을 미리 알고 방비를 하였을 터. 하면은 오늘날 이리 대책 없이 당하지도, 또한 국본이 분기를 품고 철모른 유생들을 모아 의기를 세우겠다 하지도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국본으로 인해 조선은 전장의 위기로 몰렸소. 하면은 차라리 칼을 쥐어주고 전장으로 나가 싸우라고 하세요. 중전은 정치가 무슨 장기판쯤 되는 줄 아십니까? 무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밖에 누가 없느냐? 세자에게 서인의 옷을 입혀 종묘에 가두고 근신토록 가라. 전하! 어서!
국본을 저토록 능멸할 수는 없어요. 국본에게 죄인의 굴레를 씌운다면 왕실의 위엄이 바닥을 칠 겁니다. 칙사를 두 번이나 격동을 시켰으니 저들의 분기가 만만치 않아요. 군왕이 나서서 치지 않으면 저들에게 국본을 볼모로 끌고 갈 명분을 더 크게 쌓아주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어찌 모르십니까? 저와의 유패를 풀어주실 분은 전하뿐이십니다. 부디 부왕을 설득해 주십시오. 네 형을 위해서냐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냐? 둘 다겠지. 넌 원래 그런 아이니까. 모우의 심려가 만만치 않사옵니다. 일간 법궁을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마. 전하. 허나 그것은 나라를 구하는 길이지 네 형을 구하는 길이 되진 않을 거다. 이쪽에서 국본을 선뜻 내어주겠다고 하면은 파병과 조공은 어느 만큼 줄일 수 있을 게야. 전란도 물론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말이다. 저하를 볼모로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하면 이 나라 조선의 장래는 어찌 됩니까? 네가 있질 않느냐? 전하. 국본이 볼모로 가면 돌아올 길은 요원한 일. 하면 왕이 승계 순위의 두 번째인 네가 국본이 될 것이야. 그 말씀은 접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을 크게 먹고 내일을 준비해. 전하.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사지로 이끌려는 자는 지존의 자격이 없다. 마마, 저하께서 유패되셨다는데 어찌 이리 복지부동이십니까? 입거리라도 하여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맞서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된다. 마마. 방책을 찾는 것이 먼저예요. 그 길만이 저하를 구하는 길이 될 겁니다. 아이고, 어느 집이더라? 분명히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나가! 이 집인 모양입니다요. 나가!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나리가 지금 제정신이요? 살살해, 살살. 동네 사람 다 들어. 그 술값 좀 달랬기로 서니. 집안권을 한번 보고 술 갖다 놓으래요! 이제 숟가락 몽둥이 하나 성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 술이 그리 원이면 차라리 날 팔아 술 받아 자시오. 어휴, 내가 못 살아. 에휴, 마누라쟁이 잔소리는. 얘까진 뭔 일이요? 술이나 한잔 하려고요. 물론 술값은 높으신 양반이 내겠지. 방책을 일러주는 게 먼저지요.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어르라. 방책이 있긴 있는 겁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지 그랬나. 그럼 이 윤회한테 잡혀먹힐 일도 없었을 것을. 이보시오. 명국이 잡아먹고 싶은 닭고기가 외국일까? 조선일까? 아님 이것들이 닭고기를 싫어하나? 제발 그 농지거리는 그만두고 방책을 논의하자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방책이 아니고 뭔가. 예? 외국 정벌. 이게 황제가 내려놓은 패다 이런 말입니다. 하면 쥐고 틀어앉아 있는 패는 뭘까요? 외국 정벌이 본심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까?
외교라는 게 노름이랑 비슷하거든요. 깔아놓은 액면 갖고 하는 장사가 아니라 이런 말이지요. 저들의 패를 보기 위해선 적이 돼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종놈처럼 굴어서도 곤란하지요. 종놈하고 노름하는 상전 봤어. 노름할 필요가 없지. 왜? 내 거는 내 거. 종놈 것도 내 거니까. 그러면 같은 편이 되어야 한다?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만. 이제까지 어찌 퇴골치 않는 게냐? 어마마마의 심기가 편치 않으신지라. 중궁전에서 오는 길이다. 그러옵니다. 하면 네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듣지 않아도 가늠이 되는구만. 너 역시 유패를 풀어야 한다. 그리 여기느냐?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유패를 풀어 더 큰 혼란을 자초하느니 차라리 국본을 볼모로 보내십시오.